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내일도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일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오늘은 또 CPI 때문에 약간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 뭐 이번 주는 내일과 모레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뭐 내일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미국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약간 흔들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흐름을 보게 되면 낙폭을 장중에 일부 축소하는 모습이 나와졌고 지금 미니 S&P와 미니 나스닥을 보게 되면 빨간불을 그려내고 있어요. 지금 CPI가 예상치 상회하게 되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고 지금 5월도 아니고 6월 정도로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 미국 같은 경우야 아무래도 대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쪽이 AI. MS라든지 오픈 AI 쪽에 대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 증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조금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했을 때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코스피 같은 경우야 워낙 그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주가의 차트 흐름을 보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죠. 물론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박스권 흐름을 뚫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긴 했지만 네. 역사적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서 2600선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코스피 지수를 직전 고점대를 어떻게 뚫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AI에 대한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붙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의 부담감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조금 더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쪽이 코스닥 쪽이 아닐까. 코스피 올라갈 동안 코스닥 안 올랐습니다. 관련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요소는 코스닥 쪽에 있고 중소형주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 오늘 흐름도 보면은 실적주가 굉장히 잘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동안 소외가 되었던 방산주, 화장품주 혹은 변압기 오늘 상승 흐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스닥 쪽에서 실적주 혹은 AI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 혹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조금 더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쨌든 좀 전고점이나 저항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코스닥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이 섹터 공략을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AI를 계속 봐야겠죠. 오늘 뭐 애프터마켓도 조금 살펴보면 네. 어제 조정이 나왔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 CPI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 나왔지만 차익 매물을 내놓을 명분을 줬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AI 쪽에 대한 성장성은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 뭐 금리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금리나 기대감이 좀 후퇴함에도 불구하고 AI 쪽에 돈을 계속해서 쏟아내겠다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제2의 엔비디아를 찾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ARM입니다. ARM도 기존의 상장 당시에도 고밸류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랐죠. 물론 어제 같은 경우 좀 조정세가 크게 나오긴 했으나 밸류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ARM에 관심을 갖고 엔비디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지금 AI 쪽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기업은 밸류 평가가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돈이 AI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AI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샘 올트만이 약 1경 정도 AI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실제 가능한 수치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쪽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랑도 조금 더 연결지어서 보면 네. 어제 미국 기술주 조정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닥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어요. 뭐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라든지 HBM 쪽에서의 여전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여전히 강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거기다가 네. 더해서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흐름이 로봇 쪽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AI 쪽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가 거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환매를 좀 역이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AI 쪽은 여전히 모멘텀 계속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투자의 포인트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내일 시초가에 시작할 때 어떤 종목으로 공략하실 거예요? 저는 로봇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뉴로메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부터 로봇주들 좀 최근에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일부 종목군들 뭐 이렌시스라든지 에브리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이미 나왔어요. 지난주부터 그렇고. 그런데 어제부터 뉴로메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상승하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쪽에서 M&A 로봇 M&A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긴 하나 아무래도 AI에 대한 기대감이 로봇 쪽으로 좀 옮겨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쪽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로봇 섹터 뭐 실적 그렇게까지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봇에서 관심을 계속 가져볼 수 있는 요인이 대기업이 로봇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혹은 네. 지분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좀 뭐 하나라든지 포스코 이런 쪽과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작년부터 들렸어요. 물론 가능성인 부분이고 실제로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지금 뉴로메카가 네. 용접 쪽에서 로봇 서비스를 로봇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쪽에서 좀 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 관련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뉴로메카 한번 공략을 해볼 내일 종목으로 시초가에 확인해봤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잡을까요? 가격 같은 경우는 41,000원에서부터 39,000원 사이 라인대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라인대라고 할 수 있는 46,500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에서 두 번 정도 계속 좀 눌림 현상이 그렇네요.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35,000원 라인대 정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로메카까지 내일 시초가 공략주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